I'm wondering, I told us that I began to play this wave when I was 14, so tell us when this Tekken was created, which game? Like, this Tekken wave deck? I don't know, like, even before Tekken Tag 1, pretty sure. Because I was young and everyone was doing wave dash at arcades. Fight. Who invented it? I don't know. That's like long ago. I was young. Even before Tag 1. Tekken 3? 이게 누가 이제 웨이브가 언제 만들어졌는데? 근데 태그 1도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. 웨이브 대신은 90년대 아니야 그러면? 2000년대 초반인가? 90년대겠다.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오락실 갔을 때 이미 다 웨이브 대신 다 하고 있었거든요. 중학생 때 만들어진 거는 거의 한 9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? Maybe late 90s, maybe. Maybe late 90s. 근데 이미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잘했어. 웨이브 쓰는 사람, 비통하는 사람. 근데 중학생 때 갔을 땐 내가 제일 잘했어. 오락실에서 한 명 빼고, 한두 명 빼고. 근데 그 한두 분은 너무 잘해서 이제 더 이상 게임 안 하는 분들. 아직도 기억나. 무림고수지, 무림고수. 내가 중학생 때 오락실 가면은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100원으로 한 3시간 했거든요. 맨날 마음만 먹으면은 통신력 올라서. 근데 거기 딱 한 분 무림고수가 계셨어. 그분은 이제 나한테도 관심이 없는 거지. 그래서 오락실 가질 때에 화장실 끌려가 봤냐고요? 아주 많이 갔어요. 저는 저 초등학생 때부터 게임을 잘했어요. 그 동네에서.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. 저는. 그때는 문화가 그랬잖아. 진짜 많이 갔어요. 그때는 근데 그래서 오락실 가면은 근데 거기도 뭐랄까 오락실 가면 솔직히 다 알잖아 누가 누군지. 오락실 가면은 그때 아카데미 전이었어요. 아카데미 오락실은 이게 다른 오락실이고 아카데미 전은 이제 테크노파크랑 후곡 오락실이라고 일산에 오락실이 있었어요. 슈퍼게임 플라자 슈게임도 그 전이야 사실. 그 후야 그 후 내 말은.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랑 후곡 오락실이라는데 제가 제일 많이 갔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오락실 문화가 좀 거친 그런 거니까 많이 맞았지. 눈치 보면서 게임해 이렇게. 아 내가 너무 많이 옛날 하면은 한 라운드로 져줘. 눈으로 그냥 통신 안 쓰고 그냥 져줘. 네 그러면 이제 괜찮아. 네, 그렇게 하면은 근데 오락실에 그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하지? 그 노는 형들? 그분들이 있잖아. 오락실에 맨날 이제 있는데 게임 좋아하는 노는 형들이 있잖아. 근데 그분들도 이제 무리가 있어서 저를 안 거예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저를 지켜주는 무리가 또 있는 거야. 아, 얘 게임 잘하지 하면서. 그 형들은 이제 나를 지켜줘. 어, 너 왔냐 하면서 이거 한번 알려줘. 그때 내가 막 중1이었으니까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고3 고2 되신 것 같은데 그 형들이 되게 근데 무서운데? 예, 오락실 가면은 지켜주고 길 가다가 인사도 해줬어. 심지어는 그냥 동네 돌아다니다가 마주치면 먼저 인사해주시고 좋은 형이었어. 재밌죠 그때 오락실.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제 친구랑 같이 태켄을 하는데 태그원은 2라운드잖아요? 그래서 게임을 해. 근데 보통 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돈 아끼고 이기고 싶으니까 자기가 한 판을 하고 이기면은 계속해. 그러니까 한 라운드를 이기면 자기가 또 2, 3라운드를 해.
자기가 한 라운드 지면은 절 줬어요 보통. 내가 2, 3라운드를 이기니까.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한 5연승을 했는데 상대방 형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. 그 형들이 오셔서 이거 너 누구 돈으로 하는 거냐 물어본단 말이야. 임기응변으로 바로 대처해서 아 이거 제 돈으로 하는 건데요 친구랑 내 돈으로 한다고. 만약에 친구 돈으로 하는 건데 내가 도와주는 거면은 그건 그 형들이 화가 나니까 내 돈으로 하면서 친구랑 하는 거다. 못하는 애 한 판 주는 거다. 재밌었어. 그럼 그 형들 화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럼 그냥 가. 아 형 제가 이거 제 돈으로 하는 건데요 하면 그냥 가. 재밌었어. 뭐 있더라? 저는 확실히 근데 그게 나는 몰랐는데 제가 태권부터 동일 중2부터 태권을 제일 잘했어 동네에서. 동네라고 해도 아케이드가 되게 컸거든요. 그래도 동네라고 해도 오락실이 커가지고 철권이 태권이 한 15쌍 있었어. 일산 사신 분 아시죠? 테크노파크라고. 제가 너무 잘해서 내가 가면은 이제 막 연승을 했어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막 동네 친구를 통해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막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친구의 친구 이렇게 동네에서는 다 별로 알고 있었대요. 학교를 가도 이제 나는 모르는 반이고 모르는 친구인데 걔는 날 알고 있고.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계속 아니다 중1 중2가 그게 심했다. 중3 가면서 오락실에서도 어느 정도 자체 정화해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 조금씩.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오락실 많이 생기고 오락실에 좀 더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오락실을 이해하는 사장님도 생기고. 라이벌은 안 나타났냐고요? 저 중학교 때 라이벌 있었어요. 근데 걔보다 내가 더 잘했어 결국엔. 왜냐면은 내 생각인데 왜냐면은 걔는 저는 이제 인터넷 정보 막 보는 거 있잖아요. 태켄 정보 보는 거. 저는 중3 때부터 그런 걸 했거든요. 중2, 중3. 내 생각엔 걔는 그런 건 안 한 것 같았거든요. 걔는 이제 초풍 웨이브를 엄청 잘 써. 손이 좋아서. 근데 디테일을 모르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진 데빌이 싸워. 진이 나살문 3타를 노딜로 쓰면은 데빌이 안 피해져. 그런 거 있죠. 되게 약간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하면 모르는 거. 저는 그거를 되게 잘 찾았거든요. 그리고 동네에서 낙법 캐치가 있어요. 스킬이 낙법을 치면 초풍 확정이야. 낙법을 치면 안 돼.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은 거지. 잘 모르니까 커뮤니티를 안 보니까. 제가 그런 식으로 제일 잘했어요. 니굴로도 확정이고 낙법을 해도 확정이야. 손낙법 발낙법 해도 초풍 확정이야. 태그1 오락실이 그래도 재밌고 태켄5도 오락실이 재밌었고 태그2는 오락실에서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학생이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내 친구들도 태그2에서 다 접었어. 웬만한 제 친구들은 태그2 오면서 접고 그리고 태그2는 그때는 이제 동네에서 새로운 이렇게 뭐랄까 새로운 층이 나온 느낌? 제 친구들이 태그2 접은 이유는 그때가 이제 태그2가 나왔을 때 내 친구들은 이제 솔직히 그때 좀 활권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자기 학업에 집중할 때니까 그걸 접고 대신에 조금 학생들이 되게 많이 했어 태그2 이상하게. 근데 저는 제일 그래도 뭐랄까 재밌게 한 거는 DR 같아. DR 5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제일 재밌게 한건 DR.
그때 이제 어떤 친구는 PSP 사서 막 항상 연구하고, 어떤 친구는 이제, 맞아, 그 친구가 PSP가 두 개야. 그래서 빌려가지고 학교에서 연습하고, 오락실에서 게임하면서 그걸 또 연습을 해, PSP로. 게임을 기다리면서. 다른 애가 게임하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자기는 PSP 들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. 아,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. 그때 PSP가 저희가 오락실 들고 가서 했거든요. 근데 주인 아주머니 앞에서는,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나 봐. 왜 오락실 와가지고 자기 게임기로 게임을 하냐, 그거야. 그래서 철권 기다리면서 PSP를 하지 말래. 그게 그 오락실이 좀 거칠었어, 사실. 약간 되게 그런 곳이었어. 이렇게 뭐랄까 그런 룰을 할 정도로 그 약간 게임하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는 곳이었어. 그때가 제가 고2인가 고3 때였을 것 같은데, 마침 또 이상하게 그때 5구나 그때 또 새로운 층이 생기면서 내 또래를 많이 만난 그런 느낌. 그래서 많이 오락실에서 하는 게 확실히 재밌어. 근데 제가, 안녕하세요. 그 저희 동네 오락실 있던 거리가 호곡마을이라는 곳이거든요. 제가 그 근처에 자랐고, 근데 어제 마침 친구 만날 게 봐서 제가 그 근처를 간 거예요. 그래서 친구랑 이제 놀다가 오랜만에 그냥 저녁이나 먹고 하다가 이제 문득 그냥, 아, 딱 집에 가기 전에 철권 한판 하고 가면 딱인데. 근데 오락실이 없어. 오락실이 없어.